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가 열리고 있고요. 또 이제 곧 증액이 있게 될 것입니다. 639조 원에 대한 예산이고 또 감액도 있고 또그 감액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또 저희 당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서 민생, 약자, 미래의 3축을 두고 이에 따르는 5개 항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생, 약자, 미래의 3축 아래 민생 부담 경감, 민생 치매 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 강화, 국민 안전 안보 확충이라고는 5대 분야를 설정을 했으며, 이 5대 분야 속에 20개 주요 증액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첫 번째,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금리 시대의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4대 민생 치매 범죄인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사회적 약자, 장애인, 중증 환자 등, 또 여기에는 희귀병 환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의약품이라든지 희귀 질환을 진료하는 병원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미래 세대를 위한 어린이집, 초등 돌봄 교실, 청년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참전 명예수당 확대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를 위한 예산과 또 안전 등에 대해서도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 9천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정 사업 예산을 줄었다는 거짓 선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전체 일자리 수는 올해보다 2만 9천 개가 늘었지만 민주당은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는 일자리가 줄었다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과거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장병들의 팬티 예산 삭감이라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국민 선동을 하다가 거짓으로 드러나 거짓 쇼를 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발각된 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짜맞추기 거짓 선동이 아니라 진짜 민생, 약자 미래를 위한 예산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각종 간담회와 당정 회의를 통해 사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세심한 증액 방안을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 약자 미래라는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것이며 주요 증액 사업 외에도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가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합리적인 민생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 될수록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게 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국민의힘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